정말요? 나 줘도 돼요?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나눔 릴레이. 나눔의 첫 시작은 어느 날 복지관 앞에 놓인 나눔 냉장고를 확인한 한 이웃의 물음이었는데요. 저도 반찬 나눔을 하고 싶은데 혹시 복지관에서 필요한 분께 나눠줄 수 있나요? 제가 음식을 하고 나면 늘 양이 많아 조금 남아서요. 여러 식재료도 부족한 영양을 채워줄 밑반찬. 신선한 과일, 따뜻하게 쪄온 고구마, 달걀. 추워지는 날씨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의류까지. 매주 후원되는 물품을 전달받을 때마다 그 마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져온 물품을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 며칠째 식사해결 어려움이 있으셨던 어르신, 식재료가 없어 그 며칠간 쓰레기더미에서 쌀을 주워다 밥을 해결했던 어르신, 혼자 거동이 불편해 식사 해결이 어려웠던 분들께 다시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 반찬 나 주는 거예요? 나 줘도 돼요? 덕분에 일주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 인사 꼭 전해줘요. 이제 반찬이 있으니 밥솥 쓸 맛이 생겼어요. 밥잘 챙겨 먹고 더 건강해져서 일도 다시 나가고 싶어요. 먹을 것이 없어 늘 배고프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어르신은 이젠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고, 이제는 먹을 것을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의 감사 인사와 안부를 대신해 전해봅니다. 어제는 후원자님의 후원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이웃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전해주신 온기를 행복한 마음으로 배달하러 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을이 서로 배려하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주 다른 이웃들을 위한 쉽지 않은 발걸음에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가 만든 반찬들과 선물로 글을 써주셔서 복지사님이 주신 감동 문자를 함께 나눠봅니다. 그동안 제가 보냈던 반찬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반찬 나눔이나 여러 옷들, 가방들, 신발들, 그리고 그릇들이나 가전제품은 꼭 새것을 보내셔야 한대요. 이 모든 것들이 좀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복지관으로 한번 발길을 들여보세요.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멀리 갈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